안녕하세요, 클레이 장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리를 채색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 붓입니다. 아크릴로 전체적으로 칠하고, 수채화로는 눈을 칠해 줄게요. 우선 흰색 아크릴로 칠해줍니다. 아크릴을 칠할 때는 한번 칠한 곳은 되도록 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얇게 여러 번 골고루 칠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주는 걸 반복하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흰색을 다 칠해주면 손을 칠해줄게요. 손도 같은 방식으로 칠하면 됩니다. 손도 다 칠해 주었으니 이제 본색을 칠해 줄게요. 몸색은 다행히 비슷한 색이 있어서 조색을 따로 하지 않았고 두번 나누어 칠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코랄 레드, 다른 하나는 라이트 마젠타입니다. 저는 우선 코랄 레드를 칠해 주었습니다. 앞에서 흰색 칠하는 방식으로 골고루 여러 번 칠해줍니다. 칠하다 문득 생각 든 건데, 이렇게 보면 고양이 닮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고, 건조 후에 라이트 마젠타를 칠해줍니다. 이렇게 라이트 마젠타까지 칠해주면 밑색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색이 이렇게 이쁜 발색이 됩니다. 다음은 날개를 칠해줄게요.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몸통에 끼워주고서 날개 안쪽을 칠해줄게요. 날개의 안쪽 색은 귀의 털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일단은 임시색입니다. 이제 뿔을 칠해줄게요. 뿔은 수정이 용이하게 수채화로 칠해줍니다. 이제 눈을 정리해 줍니다. 여기는 아크릴로 칠해 줄게요. 눈은 꼭 스케치를 하고 칠하는 걸 추천합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고생할 거예요. 저는 기본색을 조금씩 칠하다가 수정하였고, 나중에 스케치를 해주고 칠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니,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바로 칠하면 잘될줄 알았는데, 역시 이런 건 스케치가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스케치가 다 되면 꼼꼼히 칠해줍니다. 반대쪽 눈도 같은 방식으로 스케치하고 칠해줍니다.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아이라인을 하다 보면 삐져나올 텐데 그냥 그리세요. 삐져나온 건 이렇게 수정해주면 됩니다. 꼼꼼하게만 하면 깔끔한 라인이 나오니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눈동자 라인을 그려줍니다. 여기부터는 한 번에 그려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싹다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는 라인을 그리고 칠해줄게요. 라인이 잘 나왔으니 칠해줄게요.
반대쪽 눈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 일부분만 수정해 줄게요. 이제 코와 입을 칠해주면 마리는 거의 끝났네요. 이제 밋밋아 손을 생기있게 칠해줄게요. 어려운 건 없고 생기있어 보이게 붉은 계열로 칠해주면 됩니다. 옅게 두 번 정도 칠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네요. 귀에 털을 붙여주면 되는데 요즘엔 다이소에 좋은 제품이 많네요. 여기서 저는 토끼 머리띠를 사용했습니다. 천 조각을 알맞게 자른 후 모양에 맞게 재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다듬어주고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붙여줍니다. 드디어 마리가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손을 붙여줄게요.